인터넷 방송 레드 하트 수트 아멘의 3 5 3 하트 램 다섯 장 1절구 절 레드 하트 수트 미션 트랙 멕시코 레드 하트 수트 구경평 하트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진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렘 5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진실된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운명을 좌우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벌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을 봅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예루살렘 거민은 완전히 짐승의 위치로 하락해 버린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며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정욕에 불타는 말과 같이 되어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들에게는 법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군사력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행정가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법 질서를 위한 치안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으므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의 삶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회를 바로 이끌게 됩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확증할 때에 아멘으로 말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곧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주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타인의 말에 확증이나 맹세나 간구의 결과를 기대하는 표현에서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위하여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서 6지파가 서서 12가지의 저주 받게 될 사항을 말할 때 온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는 12가지의 가나안 원주민이 행하는 최악의 폐륜에 속한 죄악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같은 폐륜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할 때마다 조항조항의 아멘이라고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1. 우상을 세우고 만드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2.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3. 이웃의 지게표 땅에 경계 표시를 옮기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4. 소경을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5. 객,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6. 계모와 구합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7.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8. 자매와 구합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9. 장모와 구합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10.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11.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12.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 여기에서 6구는 폐륜의 음란죄입니다. 이상 이 모두를 그 당시 아멘이라고 성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신약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가득하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는 가나인 원주민이 행하는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뮤 이란 말의 숨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단어는 태초입니다.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 뮤 입니다.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뮤 은 알파벳으로 그 말을 증명해 봅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수치 값이 있습니다. equal 1 미손 사라다 이손 옥도 미손 뺀니다 입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99가 됩니다. 9는 심판의 최종 결정을 의미하고 있는 수입니다. 9는 3 곱하기 3으로서 신의 완결성의 산물입니다. 3은 신의 완전성, 완결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9는 신의 완전하고 완결하심이 최종에 이르러 완전한 결정적인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99는 9를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곧 아멘 뮤 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결한 최종 심판은 결정적입니다. 는 뜻입니다. 최종 심판이 이르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결하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 이록된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로 성도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오늘 이 민족을 구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롭고 진리를 찾는 진실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민족 앞에서 진실하고 공의롭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와 진실의 사람을 찾듯이 이 민족 가운데에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가정은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의 삶은 진실의 삶입니다.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헬라어로 봅니다. 람다 입실론 감망이오타 타오오메가 니노타너타 시키마노미 킬라너스 게오메가 입실론 뮤이오타 에타 델타 오미크론 에스 카파 아 이오타 에타 람다 에타 세타 입실론 이오타 알파 카파 알파 에타 크사이 오메가 에타.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람다 에타 세타 입실론 이오타 알파. 이 말은 진리, 진리성, 참, 실제란 말입니다. 에타 람다 에타 세타 입실론 이오타 알파 에타라는 정관사가 붙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됩니다. 곧 기독교는 진실한 인생의 생명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아멘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진실한 삶이어야 합니다. 2. 아멘의 생활. 자는 외롭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충만하고 사기 시기가 범람하는 세상의 홍수처럼 넘치는 가짜 풍년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틈 사이에 기독인이라고 하는 자까지 거짓의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가를 다편적으로 보는 한 참기름집 간판이 있습니다. 순 진짜 참 참기름집 이란 오코를 본 날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치 사회 속에서도 진실은 감추어지고 가짜 뉴스가 진짜 같이 탈을 쓰고 온 국민을 속이고 그들이 승자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짝꿍 상품이 진짜 가치 시장에서 날개 달린 듯이 팔려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가 어느 것인지를 구분이 아니 될 지경입니다.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떠나면 가짜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연을 떠나면 가짜입니다. 상품이 선전하는 것과 다른 것이면 가짜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가짜입니다. 이를 말한다면 이단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27절, 22장 15절 등을 보십시오. 지옥 불붙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멸망과 지옥의 자식입니다. 하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주인을 속이고 나아만의 장군에게서 5두벌과 2달란트를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아 멸망의 자리에서 피난처로 옮겨주십니다. 곧 아멘의 삶이 진실된 삶입니다. 진심되게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만일 거짓이 그에게 있다면 아멘의 삶이 아닙니다. 아멘의 삶에는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생김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베풀어 주시사 날 받아줍소서. 주에 가득하고 외로운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뜻대로 날 씻으사 날 받아줍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줍소서. 주님이 서신 팔 앞에 나 꿇어 엎이었으니 주님의 역사 이루게 날 받아줍소서.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서십시오. 죄로 물들고 삶에 지치어 힘들어도 주님 앞에 그대로 오십시오. 주님은 편히 쉬게 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쉘롬. 감사합니다. 아멘의 삶.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곳
있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